세상에, 성님 피부결이 어쩜 이리 곱수? 그래? 나 어린님들 모두 성님만 곁에 두려 하실 테니 팔자 고치는 건 시간 문제겠수. 너도 빠지는 인물은 아니지 않느냐? 이리 오너라. 부르셨습니까? 지금 연애해 가야 하니 속히 채비하거라. 뭘 얼쩡대고 섰는 게야? 예. 예진이도 데려가실 참이요? 저리 뻣뻣한 년을 어느 나리가 거들떠 보겠냐마는 진현도 은녀가 됐으니 약방기생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알아야겠지? 지금 뭐 하는 게냐? 성님, 나 어떻수? 이만하면은 나으리님들 눈에 띄일 것 같수? 네, 오늘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근사한 나으리님 눈에 들어야지. 저 이날을 위해 나 몰래 춤까지 익혀두지 않았겠수. 그게 무슨 소리냐? 연애에 간대더니 설마 나으리님들 술시중 가는 건데 몰랐수? 괜찮을려나 모르겠네. 빨리들 안 나면 뭐 하는 게야? 빨리 나와요. 저는 안 가겠습니다. 서연아, 의녀는 기생이 아닙니다. 헌데 왜 저희가 연회에 불려다니며 웃음을 팔고 술을 따라야 합니까? 새삼스럽게 왜 이러느냐? 은녀가 술 시중 든 게 어디 하루 이틀 일이냐? 그 또한 은녀의 일이라 받아들이면 그만인 것을. 어인녀님. 너는 아닐지 몰라도 양반가의 첩으로 들어가 팔자를 고치려는 속셈으로 은녀의 자원하는 아이도 있어. 세상 탓할 거 없다. 저는 못 갑니다. 정이 못 가겠거든 남 거라 다른 아이를 보내마. 성님. 넌 남아라. 예? 타고난 박색이면 몸단장이라도 곱게 할 것이지 그 꼴로 가서 이 판대 가며 연애를 망칠 셈이냐? 됐다. 그만 가자. 꼭 가야 됩니까? 그게 무슨 말이냐? 전 못 가겠습니다. 어인여님께서 명하신 일이다. 감히 명을 어길 셈이냐? 가자. 자, 한잔씩 합시다. 대감마님, 약방 기생들이 당도하였습니다. 그래. 올라가라.
고운 아이들만 보낸 걸 보니 해민서 제조가 각별히 생각을 한 게로구나. 뭐들 하고 있는 게야? 어서 자리에 들지 않고. 말고 저 아이를 안 치거라. 대감 마님의 말씀이 안 들리느냐? 어서 가 앉거라. 냉큼 오지 못하느냐? 대감마님께서 이름을 묻지 않으시냐? 예진이라 하옵니다. 단 한 자태 이름까지 곱구나. 그럼 목소리도 청아할 테지. 어디 내 목소리 한번 들어보자. 내 인연 감히 어느 안전지라고? 아, 그냥 두게. 계집은 자고로 도도한 맛이 있어야지. 아니 그런가? 나으리, 소녀의 술 한 잔 받으시오. 네? 수양명 대장경을 찾느냐? 예. 수양명 대장경은 수삼양경의 하나로 좌우로 40개의 혈이 있다. 그중 화려는 침을 쓸 수 있으되 뜸을 놓아서는 안 되는 혈이다. 명심하거라. 예. 오늘 일로 너무 심상하지 마라. 네 말대로 의녀는 기생이 아니다. 하지만 오랫동안 약방 기생이라는 오명 속에 살아왔어. 나 또한 그런 내 처지가 죽기보다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. 의녀를 그만두면 관기가 돼야 하니까. 의녀는 고난의 법도에 매여 있다. 그걸 거스를 수는 없어.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처만 남는다.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? 내가 해민서 의녀 수련을 맡게 됐어. 그 일로 어의녀를 만나 수련 일정은 상히 고장왔어. 나는 내 의원의 총약 소원으로 허참봉 나리를 보필하고 왔네. 저를 따라오시지요. 오늘따라 의녀 처소에 왜 이리 사람이 없을꼬? 다들 연회에 불려갔습니다. 응? 아니 그럼 홍춘이도? 내 의녀님은 안에 계십니다.